안녕하세요, 봄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충남입니다. 충남 사진 찍기 좋은 가을 여행지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충남 어디까지 가봤니 공모전 홍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영상 공모전 3회 수상 경력이 있는 봄비가 알려주는 공모전 꿀팁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바로 아산입니다. KTX 천안 아산역을 통해 뚜벅이 여행자도 여행하기 좋은 여행지죠. 아산 여행지로는 곡교천 은은나무길, 지중해 마을, 외암민속 마을, 세계꽃식물원, 공세리 성당 등이 있습니다. 가을하면 은행나무를 빼놓고 말하기가 어렵죠? 형추사 곡교천 은은나무길은 1973년 심어진 총 35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곡교천을 따라 조성된 길입니다. 가을이면 온통 노랗게 물드는 은행나무 덕분에 더 장관을 이루는 곳이죠. 곡교천에서 차로는 8분, 버스로는 30분 거리에 지중해 마을이 있습니다. 지중해 그리스 섬과 프랑스 남부 마을이 떠오르게 만드는 약 60년치의 건물들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지중해 마을은 건물 양식에 따라 총 3구역으로 나뉩니다. 아산에서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지중해 마을이 이국적인 마을이었다면 외암민속 마을은 마을 전체가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충청지방 고유의 양반집과 초가집 등이 잘 보존된 마을입니다. 그리고 세계꽃식물원은 20여 가지 정원으로 영종 무려 365의 꽃과 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입장료를 지불하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바우처로 화분을 구매할 수 있어요. 온실도 구경하고 화분도 구매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여기서 팁! 충남 사이트에 들어가면 2020년 충남 관광 홍보 공모전 사진 부분의 수상작을 볼 수 있는데요. 아산의 경우 외암민속 마을의 가을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수상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올해 충남 어디까지 가봤니 공모전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개최됩니다. 참가 자격은 충청남도를 사랑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진 부분은 5점, 영상 부분은 3점 출품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여행지는 제가 작년에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여행지의 여행 코스입니다. 그럼 떠나볼까요? 이 코스는 보령 청소역에서 김장진 장군묘, 노식저수지, 포굴 새우전 홍보정식안을 거쳐 광천역까지 기차로는 7분, 차로는 9분, 자전거로는 30분, 걸어서는 2시간 반이 걸리는 8km 시골길입니다. 벼가 노랗게 물든 시골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시작점인 보령 청소역은 장안선에 남은 가장 오래된 역사로 상행선과 하행선 각각 4번, 하루에 딱 8번만 무궁화호가 찾아오는 역입니다. 원형이 잘 보존되어 근대 간이 역사의 건축 양식을 잘 드러내는 청소역 앞에는 드라마 세트장 분위기가 몰수한 느낌의 길이 나오는데요. 이 길은 영화 택시 운전사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 청소역에서 나와 오른편으로 가면 기차가 다니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 건널목을 지난 몇 번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다니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김자진 장군묘입니다. 김자진 장군묘 넓은 잔디에 앉으면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김자진 장군묘에서 나와 의식저수지까지 지나면 홍성토굴 새우젓 홍보정식안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홍성광천역이 나오고요. 홍성광천은 광산이 폐광되면서 남은 토굴에 새우젓을 넣어 숙성 발효시키면서 토굴 새우젓으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작년에 자전거 타고 이 코스를 다녀왔는데 이 영상으로 1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도 사진 분야 대상은 200만원, 영상 분야 대상은 300만원의 상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사이트에서 참고하세요. 그럼 이제 홍성 여행지에 대해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은 뚜벅이 코스와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역에 내려 20분 정도 걸어가면 홍주읍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홍주읍성은 4개 문이 있는데 일제강점기 당시 일부 파괴되고 지진으로 남아있던 일부도 무너져서 동문인 조양문만 남아있습니다. 조양문을 지나면 800m 정도 이어지는 성곽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홍주읍성은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코스예요. 홍성 두 번째 코스는 해안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국립포구에서 시작하여 속동 전망대, 어사리 노을 공원을 거쳐 남당원까지 차로 15분 남짓 걸리는 코스입니다. 임해 관광도로의 시작점으로 청수마을 앞에 두고 펼쳐지는 노란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국립포구. 국립포구를 지나 해안도로를 따라 1.6km 달려가면 속동 전망대가 있습니다. 뒤끝기 끝자락에는 배 모양의 포토존이 있습니다. 속동 전망대에서 3.3km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고기와 모래가 많은 어사리 노을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km 더 가면 마지막 목적지이자 횟집으로 가득 차 남당이 있습니다. 이 코스는 차로는 15분, 자전거로는 40분인 코스인데 영상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영상을 담아야 할까 고민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 공모전은 분량이 30초에서 3분 내외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담아도 좋고 여행지를 쭉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도 좋고요. 광고, 패러디, 드라마, 다큐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부여 여행지로는 부소산성, 운항지, 운행사지와 관광, 백제문화단지, 네백화점 부여점, 평문상성 등이 있습니다. 부여 첫 번째 여행지는 부소산성입니다. 입구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후 1.2km 걸어가면 낙하암이 있고 거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백화왕을 가로지른 유란섬이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코스예요. 두 번째로는 백제무왕 때 지어진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인공정원인 군남지입니다. 잔잔한 영목 가운데 포령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요. 군남지와 포령정의 조화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행지는 백제문화단지입니다.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엄청난 규모의 문화단지입니다. 바로 옆에는 초빙을 즐길 수 있는 롯데아울렛 부여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여에 놓을 명소는 부여 중심지와는 다소 떨어진 성은상성입니다. 성은상성은 백제시대 수도였던 부여를 지키기 위해 금과 화류 대안에 축조된 가장 중요한 상성 중 하나예요. 산에 있지만 꽤 높은 곳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고요.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10분 정도 올라가면 성은상성 사람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외 충남 가볼 만한 가을 여행지로는 논산 온빛 자연 휴양림이 있습니다. 온빛 자연 휴양림은 사방댐으로 형성된 호수입니다. 이 사방댐은 하류 지역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호수 주변에는 메카 세타야가 있는데요. 매 계절 다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에 더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가을 여행지로는 서천 신선리 갈대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갈대밭에 속하는 신선리 갈대밭은 금과 하굿둑에 펼쳐지는 갈대밭입니다. 가을뿐만 아니라 12월과 1월 사이에는 우수원 갈대밭 사이로 숨어든 겨울 철새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영화 JS 공동경비구역과 드라마 추노와 킹덤 등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또 다른 사진 찍기 좋은 곳은 나무 둘레만 하더라도 1.4m, 돌림 폭이 14m에 달하는 수령 1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 보령 신산리 선박이 느티나무, 1975년 송곳니 마을에 노무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축조된 저수지인데 2017년 TVN 예능 프로그램 알쓰 신잡에 나오면서 더욱더 유명해진 공주 불장골 저수지가 있습니다. 여행도 하고 공모전에도 참여하고 충남 어디까지 가봤니 공모전의 참여 방법은 매우 쉬워요. 사진 분야는 공모전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수만 하면 되고요. 영상 분야는 자신의 유튜브에 업로드한 이후에 URL 주소를 제출하면 됩니다. 쉽죠? 올 가을엔 남은의 충남 여행지를 완성해보세요.